뉴젠 와일드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유튜브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저렴한 JBL 클립 4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뜯어본 상태라 봉인은 뜯겨 있습니다. 보관 케이스는 플라스틱이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묵직한 스틸의 느낌이 좋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하나 보고 구입했습니다. 충전 잭이 아쉽습니다. C타입이 아니고 5핀입니다. 군용 느낌 물씬 납니다. 안쪽에 다국어 설명서, 한국어도 있습니다. 저렴해 보이는 5핀 충전선. 위쪽도 스펀지 완충제가 들어있습니다. 군용 느낌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디자인 아니었으면 JBL 클립 4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전용 스트랩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8호 코트 줄과 해골 장식을 이용해 제가 직접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은 카라비너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아래로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켜질 때 후레쉬 부분에 불이 깜빡이고 무전기 신호음이 나옵니다. 사운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깔끔하고 최대 볼륨에서 찌그러지거나 큰 잡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 크기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아래로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위에 깜빡이던 불도 꺼집니다. 플래시 기능도 있는데 온오프 버튼을 2-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낮은 조명, 한 번 더 누르면 깜빡입니다. 다시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풀 충전해서 볼륨 90에서 100%로 들어보니 3시간 반 정도의 배터리가 소진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듣거나 전동 킥보드에 달아서 사용하려 합니다. 다음 영상은 허리 벨트나 전동 킥보드에 달 수 있는 가죽 커버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